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천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드림캡처라는 그룹의 한동 양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내용을 보면 드림캡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한동이라는 분이 이제 우한시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주소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일단 이분은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임수는 뭐냐면 물이 모이는 곳, 호수나 바다처럼 무엇인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임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편관이에요. 정해진 것을 따르려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안정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수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쉽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해오던 대로,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것을 쫓아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게 묘술합파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 관이 일과 합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열심히 일한다. 합화는 뭐냐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대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정해진 것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것이 이분의 이제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재능인데요. 이분 뭐 재능 어마어마합니다. 화계가 하나 있고 도화가 두 개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계와 도화는 합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도화, 그로 인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주다. 그러면서 도화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물론 임수라는 성향상 막 나대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화가 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주는 사주라고 할 정도니까 사주를 봤을 때는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만 이렇게 도화의 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친인이 많은 사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재능도 많지만 많은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막 성격이 올랐다 내렸다 가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동 양의 이제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관이에요. 안정적인 사람,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신뢰가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리더해주고 앞장서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근데 그것이 이제 강압적이라기보단 내가 신뢰할 만한 어느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른다 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운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이분은 사주만 가지고는 힘이 강한지 약한지는 알 수 없는 사주입니다. 근데 아주 힘이 약한 것도 아니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면서 내가 정해진 대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있는 사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가정하의 운세를 보자면, 자, 17세부터 26세까지의 10년은 기축대운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관이 올바른 사주이고 관을 따르려는 사람이 대운에서도 관이 들어와 있다는 건 정해진 것을 따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활동을 못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이 회사를 따른다라는 개념이 돼요. 왜? 한번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것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운이니까 그게 26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정말 장기화, 3년, 4년 가지 않는 다음에는 1, 2년 사이에서는 내가 정해진 관을 꾸준히 따른다라는 개념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수운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운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또는 여기 금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성,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변화를,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사주에서도 대운에서도 나를 잡고 있는 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팀을 탈퇴하면서까지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탈퇴까지는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멈춰 있는 건 아니고 팀의 탈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장기화돼서 27세가 넘어간다면 이게 관이 수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개념이라서 이때는 뭐 독립이나 변화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6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가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면 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뭐 연기 활동이라든가 뭐 간단한 팬미팅이라든가 이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기획사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예 그것을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장기화가 돼서 27세가 넘어서까지 유지된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활동을 하고 독립하고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 뭐 이 사주도 특별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관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운적으로도 안정된 관이 있고 그 관이 나한테 뭐 나쁜 게 아니라서 내가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꾸준히 감으로 인해서 원하는 걸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에 그렇게 큰 불만을 갖지 않는 사주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뭐 사주를 떠나서 상황이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적응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주이고 힘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 중국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 뭐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고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드림캡처가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 중국에도 그게 활동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묶여서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활동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에서 활동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